교장실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교장실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아, 다시. 자, 1교무실. 어, 여기 불이 계속 켜져 있네. 오, 이거 자개. 자개 아니야, 자개? 저 오른쪽이랑 다른데? 아, 요거랑 똑같이 맞추는 건가 보다. 그죠? 요거랑 똑같이 맞추면 되나 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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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라고요? 뭐에 맞잖아요. 반대라니, 맞잖아. 잠금을 해제했잖아요. 어, 뭐 깜짝이야. 오! 비디오 테이프. 오! 오, 비디오 테이프. 오! 야동인가? 야동인가? 다 봤네. 돌려서 한번 봐야지. 뭐야? 아, CCTV구나.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뭘 올려놨어? 저 어디지? 교무실에 뭔가 숨긴 것 같다. 불 꺼. 어, 깜짝이야. 문 열진 않겠지? 설마. 불을 꺼놨는데. 아, 다 있구나. 하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 우, 소름. 오! 오! 잠깐만! 뭐야? 어떻게? 갔다. 이제 교무실로 가야 되겠네, 교무실로. 아이, 아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걸린 건 아니고요. 걸린 건 아닌데, 방향이 이쪽이었어요. 불빛이. 갔다. 어, 갔다. 아, 이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교무실 열쇠. 그렇지. 자, 이제 급물살을 타고 갑니다, 이제. 아직도 있었네. 나가는 소용이다, 길을 소용이. 못 찾은 거야? 와,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아니, 네가 걱정돼서 못 나간 거야. 왜 나를? 너 아까 지연이 얘기를 했었지? 그럼 나좀 도와줄래? 걔를 좀 찾아봐야겠어. 일단 오프닝이 소영이부터 시작했으니까 소영이부터 환심을 사야죠. 가, 앞장서. 지연이는 이 시간에 왜 학교에 온 걸까? 너는
너는 왜 왔는데? 너도 그렇고. 어? 너는? 너는? 오늘은 특히 불청객이 많은 것 같아. 뭐냐? 지연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 잠깐만 기다려봐 소영아. 여기 뭐 있다. 소영아 나 지금 여기 뭐 빛나는 거 봤거든? 동호회 공지. 오컬트 동호회 이벤트 알림. 새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오컬트 동호회에서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보물은 지워진 지식의 가루가 쌓여있는 곳 아래 잠들어 있고 매일 악수하는 손이 있어야만 깰 수 있다. 숨겨져 있는 보물은 교내에서 선풍 중인 학교 계담실에서 최신작을 찾으시는 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 다 모으란 소리구나. 일단 저장 좀 하고. 아이즈님 어서 오세요. 아따, 이 게임 이렇게 오래 하고 있었다니 내가. 아 소영아 같이 가. 아이 기다려줬네. 계단에서 귀신을 봤다는 애들이 많아.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애가 있대. 너도 귀신 아니야? 귀신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발목을 확 잡는데 넌 이런 얘기 믿니? 믿을까? 그래 나도 믿어.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거든. 어, 쟤 점점 애가 이상해지네요. 괜히 쟤를 선택했나? 순수하게 좋아했을 뿐인데 얘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오! 우와! 쟤는 손잡이도 안 잡고 문을 열고 있어. 보스와 함께 하는군요. 그래. 이 학교에만 오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은. 예전에 자살한 음악 선생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 학교에 뭔가 있다고. 그 선생이 죽었을 때 학교의 비밀이 담긴 유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어. 결국은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말이야. 오. 네, 어서 오세요, 상현이님. 저 봐,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진짜 포스가 함께하는 아이인데. 오. 아니요, 이거 생방입니다. 생방이고 본방입니다. 저는 중계방 따위 없습니다. 소름 돋는 표정이 아닌데요. 표정까지는 잘 표현하지 못했겠죠. 어디까지 가니? 소영아. 이제 열으라고? 여기야. 옆. 아, 소영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열었네. 옛날에 무서워서 못하던 게임 추억삼아 들렸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난 가끔 선생들이 이 학교에서 죽은 귀신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오. 그들은 여기에서 다음 재물이 돼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근거라도 있니? 지금 이 학교에 갇힌 우리가 증거 아닐까? 오 깜짝이야. 소영아. 아 진짜. 정말 학교에 있었구나. 이제 어떻게 들어왔어? 넌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온 거야? 야 잠겨 있었잖아. 네가 전화로 불렀잖아. 내가 전화했다고? 잠겨있었는데 쟤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응.
난 지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넌 신관으로 가서 완력으로 뚫고 들어오도록 해. 뭐지? 왜 그러는 거냐? 백워드 테이프. 무언가가 녹음된 테이프인데 백워드로 녹음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오, 안경뚱 슬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학원 실태 보고서. 학원 내 부적절한 루머. 보물찾기와 같은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어디엔가 김선생이 죽기 전에 만든 CD. 단순한 음악 CD가 아니라 김선생의 유언과 학교의 비밀을 담고 있다. 점점 소문이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고. CD가 있다는 거군요. CD. 섬님 이쯤에서 나머지 공포 듣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수학특수반. 2학년 7반 수학특수반으로 지정했습니다. 오교씨는 수학특수반에서 2학년 7반에 또 뭐가 있나? 그래요. 아까 찾은 우리 괴담 하나 더 읽고 갑시다. 그럼 잠깐 불 좀 끄고요. 아까 우리 괴담 하나 찾았잖아요. 자, 빗소리와 함께. 경쟁심. 기다리고 계셨구나, 카노님. 자, 요거 읽고 가겠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경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그녀의 식구들은 경희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하루빨리 돈을 벌어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경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가 생각하기엔 오직 공부만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경희는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생이 된 경희는 자신의 결심대로 학업에 매진했다. 그녀의 성적은 명문 고교인 Y고교에서도 순위권에 들 수 있을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희를 좌절하게 한 1등은 쾌활한 성격의 세연이라는 여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때문인지 세연은 경유와는 달리 매사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경희는 그 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수다를 떠는 모습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보다 성적이 좋았다.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 거지? 분명 고액의 과외를 받고 있는 거야. 분명해. 경희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조바심이 났다. 저 아이를 이기지 못하면 자신은 영원히 가난 속에 살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경희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로 했다.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공책에 구멍이 뚫리도록 밑줄을 치며 공부했다. 그녀의 눈은 점차 퀭하게 변해갔다. 벼르고 별렀던 시험이 끝났다. 모든 학생들이 너무 어려웠다며 아우성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자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이길 수 있어. 경희에겐 울상이 된 그 아이의 표정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았다. 드디어 성적표를 나눠주는 날이 되었다.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들은 제각각인 반응이었다. 울상인 아이도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아이도 있었으며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시큰둥한 아이도 있었다. 경희는 자신감 있게 성적표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등, 또 2등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은 친구들에게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세연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그 뒤로는 경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세연이 생각뿐이었다. 쟤는 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고액 과외 때문이겠지? 틀림없어. 난 고액 과외를 받을 돈이 없어. 틀렸어. 난 영원히 쟤를 이기지 못해. 그냥 영원히 가난 속에 살아야 하는 거야. 결국 경희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그 후로 학교의 도서관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손으로 턱을 괸 여성이 나타나 공부하는 사람을 한참 노려보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네, 경쟁심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뭐예요? 3636님 보통입니다. 왜 다 자살을 하는 거지? 아유, 수위가 이 와중에 지나가고 있네요. 나쁜 수위. 그런데 이야기는 전부 왜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게 괴담이죠 뭐. 학교에서 누군가 죽었으니까 귀신이 돼서 나타났겠죠. 안타깝죠. 일단 수위 좀 지나가고. 이거 딸랑딸랑하면 쫓아오는 경비 언제 나와요? 요 눈 모양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리면 경비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가라. 가라. 교무실 좀 뒤져보게.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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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여기서 제가 불 켜면 문 열고 들어와요? 수위가? 혹시? 그래요? 음? 하고 온다고요? 음? 아 빨리 가라. 간다 간다 간다. 경비 똥집은 PC판에만 있어요. 모바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은 그냥 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쫄보가 돼 있어야 돼요. 라이비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다 갔다. 불 켜자. 자, 뭐가 있나? 여기에는 뭐가 있나? 네, 이건 모바일 버전이에요. 학교에 잠입해서 이것저것 훔쳐가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이거 잠깐만. 모바일 버전을 PC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N밖에 못 찾았나? 신관에서도 있어요. 아, 내가 N밖에 못 찾았구나. 잉. 추억이 어린 게임이다. 그죠? 저도 예전에 PC판으로 정품 사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꼭 모바일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반값 세일을 하더라고요. 낼름 샀죠. 교직원 휴게실에 쪽지, 음악 부속실에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를 폐품 처리할 것. 김지원 교사가 무섭네요. 김지원 교사는 죽어서도 과학실 열쇠. 그렇지, 과학실 열쇠 찾았습니다. 과학실 열쇠 찾았고요. 이제 과학실로. 과학실이 어디 있었지? 1층, 2층, 3층. 과학실은 3층에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는 저는 2층에 있고요. 그럼 다 본 건가? 2층에서는? 이제 3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달려! 그럼 전 모발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담님 오셨네요. 술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과학실로 갑시다. 과학실로 갑시다. 과학실. 그렇지. 술은 나쁜 겁니다.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좋아요. 너무 과하게, 술에 너무 의지해서 과하게 마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다. 여기만 물이 나온다는 거긴가? 이 아닌가? 얘인가? 얘인가? 근데 왜 아무 일도 없어? 뭐지? 지금은 뭐 아닌가요? 아무것도? 일단 들어갔다 와볼게요. 일단 들어갔다 와볼게요. 문서! 1900XX년 3월 16일에 사건 사고. 15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Y고교의 실습실에 불이 나서 이 학교 여학생 한 명이 열기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불은 수십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불과 5분 만에 꺼졌는데 야간 자율학습 직후에 일어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한 상태였으나 어머니를 기다리던 여학생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건은 일부 집기만을 태운 경미한 화재였다. 경찰은 평소 천식을 앓던 이 학생이 사고가 나자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 이 학생이 화이트데이에 나와요? 귀신으로 나오는 건가? 추다, 추.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야, 뭐 없나? 이게 다야? 아, 나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음악실이, 어? 열렸네? 어, 음악실 열렸네? 의문의 쪽지.
거꾸로 선 시계추, 그의 목소리가 음악 감상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뭐야? 어? 딴딴딴딴딴이었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한번 시켜보고. 딴딴딴딴딴딴딴 요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자. 잠깐만요. 됐다. 아, 됐다. 참고로 저 지금 이거는 채팅창 안 보고 한 거예요. 진짜 리얼리.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림조각, 그렇지, 그림조각. 뒤에 숫자가 쓰여 있대요. 1328. 1328. 1328. 열쇠 엄청 가지고 있네요. 걸어 다닐 때마다 쩔그럭. 수위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경비 아까 정말 겁나게 많이 떴어요. 지긋지긋하게. 메트로놈인데 이거? 나쁜 놈, 메트로놈, 나쁜 놈. 어떡하라고? 시디가 그림 조각. 어, 그렇지.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를 의자를 가져와야 되나? 의자를 어디서 가져오지? 잠깐만. 잠깐만요. 이상한데? 우리 아까 그림이 어디 있었지? 상담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시끄러. 머리 귀신. 머리 귀신 안녕. 쟤는 뭐 피하나? 머리 귀신은? 머리 귀신은 못 피하나요? 어떤 남자가 도자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다. 귀담님 왜요? 어? 수이다. 아, 제피하려면 쉬움으로 해야 돼요? 도자기, 아까 도자기 있었는데, 맞아. 아까 도자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냐고요? 쟤 많이 봤거든요. 아니, 쟤 되게 많이 봤어요, 머리 귀신. 처음에는 저도 막 호들갑 떨었죠. 어, 뭐야, 저거 뭐야, 막 이래. 어, 무서워, 막 이랬는데. 많이 보니까 내가 도자기를 어디서 봤더라? 여기 아니고. 실습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거 어떻게 얻지? 저것도 무슨 조건이 돼야지 얻나? 깜짝이야.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찾았다 도자기. 어, 예. 음악 선생님의 그림에서 보았던 도자기다. 안에서 달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 하하하하하. 음악실로 갑시다. 저도 이 정도면 뭐 완전히 바람 플레이는 아니죠? 어? 이 정도면 뭐 3층 음악실로 고고씽. 저는 역행을 마다하고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리모컨 온! 됐어 CD 음악실에서 발견한 CD다. 음악 선생님의 유품인 것 같다. CD치고는 상당히 묵직한 게 미술실 열쇠가 있기 때문인지요. 지가 알아서 도네요. 자 미술실 4층에 있네요. 4층 미술실로 가겠습니다. 으이! 오 깜짝이야. 어 수위였는데 귀신이 살려줬다. 아 이번엔 저 아이 귀신이 메인이구나. 이번엔 저 아이 귀신이 메인이야. 그쵸? 방금 수위 있었는데 개이득 수위 없어졌어. 주인 없는 일기장.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그는 초콜릿이 싫다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만난 지는 100일도 안 됐는데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다. 계속 변치 않았으면 서로 확인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2월 20일 감기에 걸렸다.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놀라기도 기쁘기도 했다. 별로 표현이 없는 사람이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어색해 보이고 귀여웠다. 그런데 걱정해주는 표현이 왜 감기 걸렸냐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나? 2월 26일 겨울 동안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요즘에 몸에 붓기가 있다. 그가 뚱뚱해졌다고 놀렸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단지 그가 감정 표현에 인색하다는 것이었다. 바보. 3월 5일 아직은 새학기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모두들 밝아 보인다. 오랜만에 만나 다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런데 개학 후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학기 초라 서로 바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이다. 사실 요즘 몸이 무겁다. 방학 동안 너무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다. 뭐지? 새 생명이 있나? 하루 동안 뒷자리 금진이한테 애들이 몰려 있었다. 어젯밤 금진이 남자친구 아까 그 애기 귀신이 그럼 그렇구만. 어젯밤 금진이 남자친구가 학교에 들어와 사탕을 놓고 간 모양이었다. 망할 게 집에. 하루 종일 우쭐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괜히 분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서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3월 20일 아직 봄이라고 하기엔 이른가 보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몸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다. 고3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 그와 통화했다. 그가 학생이란 신분 어쩌고 저쩌고 했다.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는 소리였다. 갑자기 겁이 난다. 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건 아닌지. 3월 25일 중간고사 일정이 잡혔다. 오늘은 그와 만난 지 100일.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그도 물론 바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목소리와 웃는 얼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왜 이렇게 길어? 잠시만요. 4월 4일 설마하는 심정으로 소변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해졌다. 그의 반응이 걱정이다. 그에게 알려야 할까? 어쩌면 그가 관심을 가져줄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이참에 탐정하라고 해. 4월 8일. 내 생일입니다. 4월 8일 여러분. 그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고 무서웠다. 애를 지우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러나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낳을 것이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에 나는 감사한다. 목숨을 걸더라도 지킬 것이다. 미술책 표지에 여자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도우상에 자꾸 눈길이 간다. 미술책 표지에 여자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토우상. 요게 담장인 거. 요게 단서겠네요. 그죠? 좋았어. 비밀은 다 풀렸어. 그 아이는 연두동전? 뭐야? 와, 스카이님 안 자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일단. 일단 여기 갔다 와볼게요. 오! 오, 깜짝이야! 저거구나. 저거. 저거 갖다 줘야겠다. 족발 갖다 줘야겠다. 이거 뭐야? 문서. 미술 실기. 뭐 어쩌고 저쩌고. 알았어. 요거. 잠깐만. 흙을 반죽해서 일정 모양을 만들고 서늘한 곳에 건조시키고 전기가만을 가열해서 자, 일단 저거. 자, 저거 어디 있었지? 잠깐만요. 오늘은 한 번에 좀 깨자. 아, 네, 진짜. 어디 있어? 잠깐만. 2층 갔다 올게요. 김옥은 잊으시오. 여러분, 좀 제가 허둥지둥해서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주의해 주세요. 오! 국밥님 어서 와요. 흑인형 아직 미완성이 된 상태다. 이제 그 흙가마에 구우면 되나요? 2층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저게 원래 저기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원래 아까부터 제가 저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저거
흑가마 저거 흑인형. 어떻게 해야 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그렇지. 구워라! 달궈진 흑인형, 가마에서 붉게 달궈진 상태의 흑인형인데 흐르는 물로 식혀야 된다. 흐르는 물. 잠깐만. 과학실, 과학실. 그렇지. 내가 이제 뭔지 알겠어. 나 이제 알겠어. 과학실, 과학실, 과학실. 과학실. 오늘 느낌 좋네요. 과학실. 생물실이었나? 과학실이죠. 과학실. 3층입니다. 애기야, 잠깐만 기다려. 나 이것 좀 식히고 올게.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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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거 뜨거워. 잠깐만. 잠깐만요. 오늘 좀 헤맨 보람이 있어요. 한 번씩 다 헤매면서 이것저것 건드려본 보람이 있네요. 잠깐만. 이게 기다려. 형이 구해줄게. 과학실 어딨어? 여기 음악실, 과학실 여기잖아. 과학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뒷문으로 들어가도 되잖아. 여기, 여기. 그렇지. 됐다, 식었다. 완성됐다. 오케이. 애기야, 간다. 형이 지켜줄게. 아기야, 아기야, 나 왔어. 나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래. 어어. 자. 그래, 네 엄마야, 엄마야. 오, 이것은 나이스 한 방에 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리퍼 살인마 같은 거 없었습니다. 홀리 바이블. 오늘은 리퍼 살인마 같은 거 없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한 방에 깼습니다요. 놀고 이러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커가는 거죠. 엄마와 아기 인형. 이야. 이렇게 귀여운 애기였는데, 아유, 아유, 쭈쭈쭈쭈. 엉덩이도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아들 엉덩이 같네요. 귀엽다. 아기와 엄마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의 흑인형입니다. 아쉬워요. 와, 족장님 아쉽대. 나 지금 오늘 여기서 이 한 방에 못 깨면 저 오늘 큰일 납니다, 진짜. 아, 나 진짜 그날 네 번 했나요, 우리? 응? 나무 귀신. 하, 나무 귀신 하는데 네 번 하는데 내가 그때 한 번은 리퍼를 들질 않나? 어? 한 번은 놓치질 않나? 와, 그때 진짜 바람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그날 제가 리퍼 살인마가 됐죠. 리퍼로 죽을 때까지 때린다고 해서 리퍼 살인마가 됐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아, 오늘 좋네요. 오늘은 오히려 초반에 좀 헤매고 오히려 후반은 딱 좋았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찾았다, 알겠다.
일단 저장하고요. 저장하는 데가 없네 여기. 뭐 가서 저장하죠 뭐. 스토리 재밌죠. 재밌어요 이거. 자 갑니다. 여기 가서 저장해도 되잖아요. 마법 천자문 흑토 우와! 이거 어이구 또 그녀가 소용...